네, 버스 감차에 따른 노선 개편이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노선이 통폐합되면 타던 버스가 사라지게 되는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벌써부터 원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대규모 버스 감차에 따른 버스 노선 개편 살펴보겠습니다. 325번과 326번 이두 버스는 한라수목원과 신사동을 잇는 노선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입되고 있는 버스는 10대, 하루 운행 횟수는 67회입니다. 이번 버스 개편으로 이 노선에는 버스 3대가 감차되고 이에 따라 운행 횟수는 46회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다 노선 중복률이 90%로 분석되면서 326번을 폐지하고 325번으로 통합되게 됐습니다. 특히 326번 폐지로 인해서 주택단지로 들어가던 화북 주공에서 사마 지구를 지나는 구간이 없어집니다. 326번 버스 하루 평균 탑승객이 1,000명이 넘어 적지 않은데요. 이 해당 주민 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이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잇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버스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 중 하나죠.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큰 불편이 우려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서귀포 남주중고등학교인데요. 남주중고등학교는 보시다시피 서귀포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존 버스도 배차 간격이 촘촘한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감차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행 횟수가 더 줄게 됐습니다. 서귀포 시내에서 남주중고등학교까지 가는 635번 버스인데요. 버스 한 대가 감차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47번 운행하던 버스가 29번으로 대폭 줄게 됩니다. 등하교 시간 운행 스케줄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에는 6시 51분, 7시 21분, 7시 57분, 배차 간격이 3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개편 후에는 등교 시간 운행 시간이 7시 10분, 7시 55분 단두 차례뿐입니다. 게다가 배차 간격도 45분으로 더 벌어졌습니다. 하교 시간도 배차 간격이 1시간으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안 그래도 탈버스가 부족했던 학생들, 앞으로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남주중학교 학부모 한분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아침 9시까지 등교를 해야 되는데 7시 50분쯤 하고 8시 20분 딱두번 주어지는데 거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한 시간대로 이제 배차 간격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대명천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여기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큰 서귀포시 중심에서 그것도 학교가 하나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두개 아닙니까? 제주도는 이 같은 민원에 대해 등하교 시간에 맞춤형 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버스 개편의 핵심은 수요에 맞춘 효율적인 버스 운영이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도민들의 수요는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반영했는지 궁금증만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